약간만 정리할게요. 자, 방법 동일합니다. 자, 원랭스 온 학생을 내는. 자, 1번 잘랐어요. 잘랐죠, 1번? 자, 넘겼죠. 자, 이어 투 이어로 파트를 나누고요. 이어 투 이어로 파트를 나누고, 얘를 조금 잘 보시라고요. 제가 파팅 한 번 더 나눌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자르냐. 포인트 보셔야 되니까. 자, G라인으로 그라선을 한 번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돌아가는 라인이 생겼죠. 자, 그 다음 라인은 가지고 와서 그 G라인의 끝을 보고요. G그라의 라인의 끝을 보고, 이 끝을 보고 강한 비평행 층을 내리겠다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잘라줍니다. 강한 비평행. 손의 모양이 보여드린다고 약간 많이 땡겨서 제가 한번 다시 체크 복사할게요. 동일합니다. 강한 비평행. 자, 잘라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길어갈수록 점점 길어지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버전. 자, 이제 여기 있는 머리를 가지고 와서 흐름을 뒤로 길어지게끔, 덮었을 때 뒤로 흐르게끔 자를 거야. 자, 가지고 와서 뒤로 들어줍니다. 괜찮아요. 저 당황하지 말고 빗질을 끝에서부터 천천히 하겠네요. 좀 괜찮아요. 자, 여기서부터 뒤로 길어지게끔 얘네들을 정리. 자, 길어지게끔 정리 하시고 나면, 실제로 이 머리가 길었다라고 친다면 여기가 길게 있겠죠? 머리가 길게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시 한번.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떨어지냐. 뒤로 길어지고 이렇게 떨어져요. 맞죠? 네, 뒤로 길어지고 이런 흐름을 만듭니다. 만들고 나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뒷머리. 여기 뒷머리는 잘라왔던 머리를 보고 길게 나와 있는 얘네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뭔지 알겠죠? 자, 다음 옆으로 이동. 나머지 방법은 전가동. 가슴으로 가지고 와서 바른 위치를 보고 삼각형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튀어나와 있는 머리 제거. 실제로 여기가 있을 거야. 네. 제거한 거야. 마찬가지로 자른 머리는 점점점 없어지겠죠. 온도로 있으로 이동해서 튀어나와 있는 머리가 있다면 그때 끄면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모양이 맞는 형태의 머리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출발. 아까 머리가 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서 끝났다면 얘들은 아웃라인 형성하고 밑에서부터 베이스 라인 잡고 앞에 모양 바로 만든 다음에 위에 들어올려서 한 방에 자르고 떨어뜨렸을 때 뒤로 흐르는 다시사 이너트리어로 나왔을 때 한 번에 완성이 되네요. 자, 질문 나왔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다시 앞쪽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위에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어디가 길어져요? 길어진 머리끼리 연결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길어진 자르고 났더니 여기는 밑으로 당겼고 위로 당겼고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자른 머리가 이렇게 많이 제거가 됐어요. 그러면서 뒤로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지는 얘네들 어느 정도까지만 자르고 나면은 자를 게 없겠죠. 그래서 여기 언저리까지 오고 나면 사실 자를 게 없어요. 그래서 종료.